안녕하세요, 지오팁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한 대운하라니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북한 대운하 사업은 북한이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처음 이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 1952년 4월 당시 북한 지도자 김일성이 연설을 하던 중에 동해와 서해를 잇는 운하 건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동강 하구에 건설한 서해 관문이 대운하 건설의 시작점으로 계획된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이 만약에 동해와 서해를 잇는 대운하를 만든다면 평양 남포를 출발점으로 해서 원산을 종착점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고요. 길이는 230km 정도 될 것이라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운하를 연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구간을 보면은 문제점도 상당한데요. 운하는 평평한 지형에 건설이 되어야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한반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태백산맥이 있는 동고서저의 지형이란 말이죠. 이런 지형에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저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관문이고요. 보통 관문으로 커버할 수 있는 고도 차이가 12m 정도 된다고 해요. 아니면 선박 리프트를 사용해서 좀 더 높은 고도 차이를 커버할 수 있는데요. 그 중국 산샤댐에 있는 선박 리프트가 최대 3000톤급 선박을 들어올릴 수 있고 113m의 고도 차를 커버한다고 해요. 이런 기술들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운하 건설이 아주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지만요. 북한이 그럴 능력이 있냐 하는 거겠죠. 통일연구원에서 예상한 운하의 경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A, B라고 두 가지 경로를 표시하고 있죠. 첫 번째 A 경로는 송림시에서 출발해서 황주군을 거쳐 연탄호를 지나서 황해북도 신계군, 신계곡산 용암지대까지 도달하는 경로고요. 두 번째는 제령강에서 시작해서 사리원시를 지나 신계군으로 하는 경로입니다. 여기 첫 번째 경로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연탄호라는 호수에서 약 50m 정도의 고저 차이가 있어서 선박 리프트를 활용해야 될 것 같다고 하고요.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여기 사리원시를 지나 제령강을 따라가는 코스는 중간에 있는 서흥호, 여기 서흥호에서 약 30m의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리프트나 아니면 관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여기 같은 지형은 여기 북쪽에 지류가 있는데 이쪽으로 좀 물기를 돌리면은 그런 리프트 시설이 없이도 조금 통과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에는 호수가 있고 위에도 작게 물길이 연결되는 모습이잖아요. 이쪽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통과해서 만나는 곳이 신계곡산 용암지대라는 곳인데, 여기죠, 신계읍.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상류지역은 이제 산악지형이잖아요. 이런 상류에 자연공류 하천들이 많이 있어요. 운하에 이런 곡선 코스가 있으면 선박의 연료 소비도 증가하고 또 운행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운하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직강화 공사가 필요한데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꾸불꾸불한 강을 일자로 쫙 만들려면은 이 잘려지는 부분은 여기 이런데 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기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농사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막 산을 깎아야 되는 그런 공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지형이 이렇게 여기 산이잖아요. 산을 뚫어서
터널을 계속 파야 되는 거죠. 이런 꼬불꼬불한 하천을 직선으로 만들고자 하면은, 그죠? 보통 여기까지 운하를 끌고 왔다고 해도 그 다음 가장 난 코스가 바로 이 운하가 낭림산맥을 통과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낭림산맥을 통과해서 함경남도에 있는 금야강과 연결하는 건데, 금야강이 어디야? 원산으로 빠지는 이 강인 것 같죠? 그런 토목이나 지리 이런 거 잘 몰라도 딱 봐도 여기로 연결해야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물길을 좀 활용한다 하더라도 100m 이상의 산방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10에서 20km 정도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난관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15km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터널을 뚫거나 리프트를 올리거나 해야 되는 구간이 이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최대한 짧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바다는 아시다시피 물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것을 통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지금 세계 최대 댐인 산샤 댐에 있는 리프트가 113m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북한의 지형에서는 어떤 데는 막 300m 이상 리프트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공사가 되는 거죠. 이런 대규모 공사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북한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감안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북한의 대운하 사업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게 2022년 9월 8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그런 대운하 사업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할아버지 흉내내기를 좋아하는 김정은이 할아버지의 유운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대운하 사업을 다시 언급한 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대규모 운하 건설은 북한뿐만 아니라 그런 독재국가 지도자들이 좀 좋아하는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예로부터 이런 대규모 관계시설을 건설한다는 거에서는 강한 그런 지도력과 정치력, 중앙집권적인 그런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본인의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대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 2000년대 들어서도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을 건설한 거나 에티오피아에도 그랜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최대 댐이죠. 그 댐으로 지금 에티오피아가 엄청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치수사업과 권위주의 정권의 그런 관계를 보면은 그런 거 되게 좋아했던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가장 큰 이유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 내세울 만한 국가적인 토목 사업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사업이 딱히 없다는 게 대운하 추진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지만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물자와 사람을 순환시키고 어떤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릴 수도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사업도 있고요. 그런 대운하 건설을 통해서 이 운하가 지나가는 북한 내륙의 농촌 지역을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만약에 북한이 이 운하 건설에 성공을 했다,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만약에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대운하 건설을 했다, 그렇다면은 동해와 서해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구상이 나온 게 북한이 지금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서해와 동해 함대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반대편으로 이동할 때는 무조건 한반도 남쪽의 대한해협 그 밑으로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대운하가 생기면 서해와 동해 함대를 필요에 따라서 빠르게 대규모로 이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효용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대운하가 건설된다면은 낙후된 북한의 육상 물류를 대운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에 의해서 이동이 어려운 북한 동부 동해안 지역 개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대운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함대가 대운하를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서 동해와 서해 사이를 이동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아시아의 안보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겠죠. 또 중국은 해상 물류 운송에 있어서도 시간 단축 효과가 일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대공사를 북한 혼자서 해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고강도 대북 제재 하에서 외국 자본이나 장비를 가져오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결국은 중국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중국이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북한 대운하 사업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동해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해상 루트가 확보하는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자본력도 뒷받침이 될 거고요. 걱정되는 거는 지금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 지속이 된다면은 중국이 북한 대운하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직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북한 대운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